그럼 오늘 시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반도체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코아시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쪽에서도 지금 코아시아 관련된 얘기가 좀 언급이 됐었는데 특히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현대차에 지금 이제 자동차 두뇌 칩을 처음으로 공급 계약하겠다는 좀 뉴스가 좀 6월 초에 나왔죠. 한 185조의 시장을 좀 뛰어든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볼 때 코아시아에 제가 볼 때는 수혜 대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제 ARM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RM의 최고 등급 지금 이제 공식 파트너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들과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코아시아 좀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현재까지는 충분히 뭐 시초가에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목표가는 12,0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8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잘 봐야 됩니다. 그중에서도 코아시아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초가의 종목 윤여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